번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3라운드 페널트레이스 팀당 11경기가 주어집니다. 그중 10번째 경기 정말 막판이 일어났는데 현재 스코어는 2대0으로 하승 오즈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통해서 벼락까지 몰입 중인 삼성전자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맺었습니다. 자, 2킬을 기록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보라색을 띠고 있네요. 자, 아래쪽에 7시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차지를 하고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이 삼성전자칸이 화승오즈에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화승오즈는 테란라인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게다가 저그라인이 이재동이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칸은 프로토스가 강력합니다. 테란 이성훈 선수가 버텨주고 있어요. 종족 3성상 테란들을 프로토스가 잡아먹고 만약에 저그라인에게 패배한다고 해도 이성훈 선수가 저그라인만 잡아주면은 삼성전자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안 되면 그 앞뒤가 맞지 않으면 화승우주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니 쏙쏙 들어오는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은 상대 전적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화승을 3번이나 연속 꺾었었는데 오늘 지금 묘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화승 오즈가 2대1 앞서는 상황. 네, 지난 NCTX 솔과의 올킬 패배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에 오늘 1, 2세트에 나선 선수들의 경기력이 그닥 좋지 못했고, 네, 이 마지막, 아니, 세 번째 카드로 나온, 네, 세 번째 카드로 나온 송병구 선수마저 구성훈 선수 한 명에게 무너진다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4라운드까지 그 여파가 충분히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올킬하는데 우리는 올킬 두 번이나 당하고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위너스리그 들어가기 전에 가장 올킬을 많이 할 것 같은 팀에 첫 선으로 꼽혔던 팀이 바로 이 삼성전자와 화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화승은 정말 그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올킬도 올킬이거니와 성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너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너무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삼성전자칸이 화승우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이성훈 선수 활약이 쳤어요. 이재동 선수를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플레이는 이성훈 선수예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성훈 선수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면 송병구 선수가 최소한 2승 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넥서스를 가져가고 더블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요. 네. 올킬이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올킬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통계를 해보니까 오히려 올킬의 확률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제 그 이번 그 3라운드를 보면은 현재 56게임을 소화했는데 올킬이 13번 나와서 23.2%의 확률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는 36번 경기 10번 하나 들어가 버리네요. 네. 송병구.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27.7% 요즘 이번 3라운드는 23.2% 오히려 죽었어요. 네. 네. 저렇게 8런으로 튕겨서 넘어가는 플레이가 종종 나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 어느 정도는 운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러 번 실패가 나오게 되면은 괜한 자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시도를 많이 안 하는데 송병구 선수가 자신감 있게 뭐 넘어가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준비해 왔고 한 번에 넘기는 모습 인상적이네요. 네. 투 게이트 그리고 코어. 네. 이 프로브가 상대방의 본진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얻어다 주는 프로브죠. 송병호 선수는 노게이트의 더블 넥서스를 미나르먼트 쪽에 시도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초반 팩토리, 축 팩토리에서 이뤄지는 공격적인 전술에 코덱에 당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와, 커맨드 센터까지 보고 빠진다면 예. 팀장 주는 프로브죠, 이거는. 그렇죠. 예, 체력 2에 지금 쉴드가 5로 다시 차올랐는데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프로브. 사실 뭐 저렇게 튕기지 못하면 아래쪽 중립건물 쪽에서 튕겨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 플레이를 오히려 토스가 좀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송병구 선수의 지금 자신감은 굉장히 많이 차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더블 커맨드까지 또 커맨드센터 올라가는 거 보았고요. 한 번 더 사는데요. 네. 네, 또 쉴드를 체력은 2 그대로고 쉴드를 3, 4, 5, 6 채워나가고 있는 프로브. 네, 송병구 선수도
사실 상대방의 프로버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예상 같긴 했지만 그냥 자신이 할 거 하면서 네. 상대방의 더블 엑서스까지 간파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자신도 멀티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은 불리할 게 없다라는 생각 구성선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자, 1킬 기록되어 있는 탱크의 모습이었고요. 네. 1킬의 드래곤입니까? SCV가 잡혀 나오겠네요. SCV는 잡혔고요. 예. 이게 송병구 선수가 지금 상대방의 그런 체제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원팩토리 상황을 꽤나 오랫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드라군에서 6드라군을 찍어 주는 그 타이밍에 앞마당 멀티까지나 로보틱스 올리지 말고 앞마당 멀티까지 올려준 다음에 방어적으로만 움직여주면은 괜찮거든요. 예. 왜냐하면 타이밍 러쉬로 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6드라까지만 찍어주면서 넥서스 올리고 또 계속 드라군 찍어주면은 뭐 타이밍으로 나오는 러쉬도 막힙니다. 웬만해서 다 막혀요. 그렇죠. 역시 태플전은 자, 네.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는 구성원 선수였습니다. 일단 구성원 선수가 중반단까지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스타포트라는 변수를 좀 뒀네요. 이 변수를 과연 손병호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을까가 예.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뭐 강매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 열렸어요! 아 지금 들어왔는데 아,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드라군이 탱크 잡아주면서 소모전이거든요? 예! 탱크 잡히면 테란이 두 배, 세 배 이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네, 바리케차 들은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탱크를 잡아주고 빠지고 있는 송병구. 네. 에이돈까지 다는데요, 컨트롤 타워까지. 네, 역시 송병구다운 짧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좋은 상황 판단. 조세 반박. 예. 일단은 저 드랍십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이 승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 싶습니다. 그쵸. 선수가 바로 그냥 해당 지역까지 커맨드 센터를 지었다면은 네. 지금 정도 타이밍에는 반쯤은 완성이 됐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바로 공격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드랍십을 생산했다는 거 벌처를 통해 상대방의 풀업을 학살한다면 네. 구성훈 선수가 분명 멀티는 늦었지만 더 좋은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까지 끝난 상태 벌처 상대가 지금 경기하는 송병구 선수라면은 최소한 70% 이상은 드랍십을 예상할 겁니다. 예측을.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원팩토리를 봤기 때문에 사실 드랍십 아니면은 트리플 커맨드거든요. 근데 송병구 선수가 봐와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만약에 트리플 커맨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빌드가 송병구 선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아요. 무서운 빌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커맨드가 아니라면 드랍십인데 드랍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움직이지 않고 있나 그냥 단순하게 트리플 커맨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송병구 선수 예 지금 가능한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리고 입구 쪽을 향해서 간절히 들어서는 드라군 네. 아직까지 자, 이 6시 지역으로 뭔가 가긴 간데 프로브가 드랍십 아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싶은데요 예 배제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펀치 한번 훅 찔러보자 입구 쪽이야 자 페이크 우선 시선 한번 끌어준 다음에 예. 드랍십으로 몰래 드랍십으로 들어갔고 파일런으로 지금 확인 가능했어요 자 캐논 먹고 나와야죠 그럼 일찍 빠져야죠 탱크 시드보드 퍼스가 그럼 도착합니다 와 그래도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프로 피해가 대량 확산이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훈 선수의 드랍십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히 큰 긴장감을 조성해 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문진핸드 드라군으로 상대방 탱크 포스터를 막아주면서 예. 센터 쪽에 있는 나가있는 드라군으로 드랍십이 돌아갔을 때 드랍십을 겪으셔야 됩니다 자 기다리는 드라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 엇갈렸네요 네. 자 일단 진화는 되는데 드랍십은 살아났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동시에 타격을 입었던 송병구 네 드랍십까지 잡았다면 송병구 선수가 프로피에도 없이 막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짜 송병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드랍집이 살아갔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드랍집을 견제해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옵점으로 상대방의 팩토리 타이밍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파악했다는 것이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드랍집도 봤죠? 네, 네 나가는 걸 확인하고 있는 옵저버 이제 옵저버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경로를 틀었습니다 네 옵저버 봤다는 것은 드라군들이 공중폭사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쪽 방향은 안 가고 나가는 것은 대각선으로 5시를 향해서 갈 듯 하면서 바로 벽 타고 9시를 경해서 8시 지역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드랍십 드랍십이라는 유닛은 네. 어떻게 보면 레이스와 어느 정도 흡사한 유닛이에요 타격을 주지 못하면 센터 싸움에서 그냥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보이는 것보다 타격을 더 줘야 됩니다 자 마인 1.4 드랍십 잡아줘야지요 드랍십 죽었습니다 이거 뭐 구성훈 선수가 이제 신상훈 선수가 플레이하듯이 네. 뭐 탱크 하나 내주면서 상대방의 풀업으로 대량 학살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좀 펼치려고 했었는데 송병호 선수 대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옵적으로 봤기 때문이기도 했고 네. 네, 풀업도 잘 빠졌는데다가 드라군의 배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드랍시까지 잡아줬어요 자 어쨌든간 이제는 송병호 예. 선수 아니 셔틀 하나 뽑아가지고 질러 태워가지고 들어가 옵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계속 송병호 선수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자, 병력이 지금 얼마나 있나 모르겠는데 구성원 선수가 지금 보이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네, 화면에 잡힌 것만 태클을 내준 것이 한 3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예. 네, 구성원 선수 지금 셔틀 질렀다는 것보다 들어오는 상대방의 프로토스 병력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3대와 드라군이 많아요. 4대 정도. 예, 네. 그렇죠. 배럭스 아래로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자, 셔틀이 유위로 날아가면서 이쪽에 컵을 한번 주고 베럭스 내려놓습니다. 마리켓이 네. 내리는 상황. 드라군이 많기 때문에 칩시티를 했다 하더라도 들어갈 만합니다. 자, 셔틀이 질러서 뿌리면서 도시 돌려주고 자, 리페어 드라군 계속 강조해줘야 됩니다. 자, 질러줘 살아남고 마리켓이 네. 깨져버렸으며 그만 빼줘야죠. 정상훈 선수가 앞쪽에 나와있는 돌출대 캡티 잡아주고 그만 빼줘야 됩니다. 예, 캡티 잡아주고. 와, 진짜 열망하네요. 네, 어차피 질럿이 계속 탱크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벌처가 뒤에서 질럿을 포격을 해줬기 때문에 예. 계속 드라군만 강조되게 자, 또 왔는데요. 또 왔는데요. 셔틀이 아직 털이 섞는 가운데. 아, 송병호 선수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겉만 주고 빠집니다. 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멀티를 하나 지금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예. 시간에 멀티만 돌려주게 되면은 송병호 선수가 계속 유리함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경기 운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소모전을 계속 유발하면서 5시 지역 쪽에 아직까지 넥서스를 편지 못하고 있는 송병구 투드랍 12였는데 떴습니다. 네, 구성훈 선수는 방어로서 좀 이득을 챙겨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드랍십을 선택해서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네, 상대방의 방금 전 들어왔던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동 드랍. 아, 우선은 드랍십 두 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 가능한 상황 봤네요. 세워가네. 예. 나누어 타고 일단은 노동드랍 네. 위로 자 드랍십의 경로는 드랍십 올라갔다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 드랍십으로 이득 못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멀티 하나를 그냥 내주는 셈이에요. 자, 언덕 위 올라와 탱크를 부리고 들어옵니다. 탱크 출발하지 않고 스윈보드 이제 벌츠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일성으로 지금 드랍십 문제도 확인한 것 같은데요. 네, 뭐 탱크를 내려놓는 것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 봤네요. 버리봤습니다. 투드랍십 존재 마인밭 터렛 공사 시작하는 구성원 선수 멀처와 드랍십 두 대로 어느 정도 유지도 챙겨줘야 됩니다. 구성원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자, 벌처 찌르기 드래곤이 다 가지 않았어요. 탱크가 드랍십을 타고 빠져나간 가운데 다시 한번 뒷바닥장을 괴롭혀주고 있는 송병구. 네. 드랍십 두 대 4 탱크. 자, 이 드랍십은 굉장히 좋은데요. 중간점이 마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른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뒷목을 향해서 다리를 향해서 스윙을. 근데 마인 배선이 안 되어 있으면 저 탱크가 그렇죠. 조금 낼줄 봤어야 되는데 멀트가 네. 늦게 와줬어요. 네, 셔틀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드랍됐던 탱크 4대는 운명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뒷마다 미래를 먼 지역에 4 탱크를 떨궜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 네. 네, 구성훈 선수 오늘 경기 컨셉자체가 그냥 자신의 유닛들 힙하게 밀어붙이는 컨셉으로 잡은 건지 굉장히 거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 선수가 자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뭐 타이밍, 뭐 드랍팁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선보여주고 있는데 저 드랍팁으로 왜 이득을 많이 봐야 되고 시간을 많이 끌어줘야 되냐면 드랍팁에 탱크를 태워갔단 말이에요. 화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구성훈이 그렇죠. 드랍팁이 태워간 탱크를 2배 이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이득을 봄과 동시에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송병 선수가 계속 좋은 거예요. 반면에 송병호 선수는 이제 병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작을 했고 구성훈 선수는 쌓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팩토리가 이진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5시 쪽에 들어갔던 버츠도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대단하게 쌓았다거나 예. 넥서스를 취소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벌처와 탱크는 헌납한 골이 돼버렸고 이제부터는 진짜 손병호 선수가 상대방의 마인이라든지 추가적인 탱크 드랍에 의해서 피해만 아닌다면은 물량전으로 가서도 손병호 선수가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제 셔틀 있고 또다시 투드랍시 탱크 자, 탱크 자, 여기 마인 탱크 밑에 마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와 그래도 결국 자, 마인 대박 먼저 드랍시 먼저 잡아주고요. 하나라도 예 몇 마리입니까 이거? 자, 그래서 구성훈 선수 찌르고 들어오는데요. 자, 구성훈 집중력을 기반으로 구성훈 선수. 네, 걸쳐 게릴라와 걸쳐 마인에 의해서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피 입으면은 네. 이 상황이 그렇죠. 지금 데미지가 된단 말입니다. 시간 아까우면은 구성훈 선수 시간을 버는 것뿐더러 경력도 벌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시간을 벌었던 거고 네. 항상 프로토스는 테란의 저 벌체 프로브 많이 잡히게 되면은 경기가 역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병력 모았어요. 이거 무슨 시간이 벌었으니까 타격을 줬으니까요. 네. 그리고 야, 그 마인에 그렇게 질러들이 살아날 것도 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질러시 한 부대 정도가 살아난 것이 지금 나오는 테란스 병력들을 상대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생기는 현상을 초래했고, 네. 옵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도 셔틀지를 떨구면서 하는 센터 싸움도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아, 이제 방금 전에 예. 마인에 질러시 한 열댓 마리가 녹은 바람에 이게 사실 한번 덮칠 타이밍이 송병구 선수 머릿속에는 연출이 됐을 법한데, 그렇죠. 그 질러 때문에 눈앞이 아주 비치는 거죠. 네, 이 타이밍에 질럿 한 군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달려들 만한데. 그렇죠. 질럿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초초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아, 근데 송병구 선수도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탱크를 전진 배치하면 안 되고, 나가면서 탱크는 빠지고 벌써는 멀티 쪽으로 달려가 가격 줄여줘야 되는데. 어, 근데 질럿이 없어. 질럿. 셔틀도 먹어내리니까. 아, 질럿도. 스톱. 우와. 대박. 대박. 가동까지요. 아, 그런데 드라군이 다 녹았습니다. 달라지죠. 네. 얘기는 달라지죠. 드라군이 다 녹게 되면은 상대방의 벌처 추가에 의해서 질럿들이 달려들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탱크는 한 주기만 살아도 프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입니다. 벌처가 저렇게 많이 살아남았는데 질럿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송병우 선수 진짜 나는데요. 삼성전자 진짜 나는데요. 송병우 선수가 사실 덮치기 가장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구성훈 선수 첫 경기부터 구성훈 선수의 자신감이 송병구 선수랑 허영구 선수를 자꾸 당황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송병구 선수나 하이테플러가 있으니까 상대는 진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출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프로부터 손 가지고 경력 뒤를 깨는거니 송병구 선수 질러 달려들면, 네, 질러 달려들면 녹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녹아. 드라군을 추가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앞마당은 파괴당하는 데다가 5시 쪽에는 탱크 한 줄기만 추가시켜도 멀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멀티로 와서 되고. 야, 진짜 구독 정말 불만 났어요. 진짜로. 예. 물이 너무 차 올라가지고 바닥 떠내려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참 왜 이러나요? 허영구 선수도 그렇고, 송병구 선수도 그렇고. 안 되는데요. 네, 허영구 선수도 되는데요.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송병구 선수도 좋았는데 말이죠. 이게 제일 불편한 깜깜한 상황 아닙니까? 입구 쪽에 탱크들 지치고 있고, 나가다가 다 죽는 거. 벌쳐봅니다. 3킬 구성도 대단하지만 3킬을 약간 당하고 있던 삼성전자 정말 왜 3월 3일 3킬 나오는 삼성전자 칸. 네, 진짜 3이랑 숫자 3몇개입니까? 네, 정말 악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다면은 진짜 이거 삼성전자 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송병구 선수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면 이거 진짜 미긴데요. 구성훈 선수는 사실 할 거는 다 해줬고, 이렇게 상승을 챙기고 자신감 지금 100%인데 같은 테란이 나온 이성훈 선수가 나오든 뭐가 무섭겠습니까? 나와 같은 테란 두절 뿐이에요. 올 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송병 선수 경기가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잘 풀어나가다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오셨네. 테란전의 최강이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송병훈 선수가 이런 잦은 실수가 나오지 않는 선수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정말 빨리 좀 끝나라, 이 악몽의 3라운드. 네.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칸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 구성 선수가 의도한 터프한 컨셉에 의해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